50년이라는 세월을 사시면서 어떻게 버티고 사셨어요? 왜 이 말을 하냐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혀버렸네? 예. 사람으로 인해서 배신을 당해버렸네? 예. 누구를 이렇게 죽여버리고 싶은 분이 누구예요? 이 말은 사람의 인연도 끊기라. 금전도 쫄딱 망해라. 예, 어? 맞습니다. 어. 두 가지를 얻으려고 했다가 두 가지를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어. 지금은 거지 아닌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예, 맞아요. 어. 그게 말을 하자면 5년, 6년 그 무렵부터 내가 정말 심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노라 지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어. 예. 근데 또 하나만 물어보면 내가 1부 종사, 2부 종사를 못하고 살으라 해요. 어? 그러면 내 아내가 하나인지 둘인지 셋인지 사장님이 아버지가 장가를 한 번을 가셔야지 두 번을 가시고 세 번을 가시라 해요. 그러니까 뭐 자질구레한 것까지도 잠시 잠깐 만났던 인연이라도 스쳐 지나가도 총 세 번이 되라 해요. 제가. 어. 예, 그렇다고 봐야죠.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동거도 괜찮으니까 총 세 번이어야 돼. 아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저씨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총 내가 스쳐 지나가는 원마누라, 두 번째 마누라, 세 번째 마누라를 세 번을 만나서 지금은 혼자 살으라 해요. 예, 지금 혼자 살고 있고요. 혼자 살고 있어? 예. 지금은 혼자 살고 있고요. 제가 두 번 능력 결혼을 좋네. 했는데 내가 물어볼게. 예. 첫 번째 마누라는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 노라.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여자는 잠시 잠깐 이러라. 예, 맞습니다. 세 번째 마누라는 돈을 갖고 날려먹었노라. 아니, 그게 아니어도 좋아요. 예, 그게 두 번째예요. 그게 두 번째야. 예. 어찌됐든 간에. 예. 어찌됐든 간에. 예. 어. 잠시 잠깐 있다가 간 사람은 없고요. 그냥 첫 번째, 두 번째였는데 두 번째는. 근데 아까 잠시 잠깐 있었다고 그래. 아니, 그 이제 만났던 사람. 아, 만났던 예. 사람. 예, 동거항 뭐 이런 걸 없이 그냥 잠깐 만났던 사람.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행복한 삶을 살지를 않았었나 봐. 아저씨 대주님이 아버지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지를 못했나 봐. 만약에 부모가 있었더라도 내가 빨리 바깥 생활을 터득을 하고 살으라 해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내 발로 빨리 돈을 벌어서 내가 삶을 살기 시작했을 거라는 걸 말하는 예, 맞습니다. 거야. 근데 지금 날까지 내가 이렇게 말을 하자면 앞만 보고 살았어요. 대주님이 예, 맞아요. 헛생활을 하고 살지를 안 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처럼 술에 쩌들어서 삶을 살았거나 뭐 노름으로 돈을 탕진을 하거나 그런 삶을 살았으면 여기에서 욕을 푸대기로 먹고선 가도 싼데 그런 삶을 살지를 않았고 내가 가정을 꾸려서 잘 살아보겠다고 만난 여자분들이 족족 나의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었던 거지. 맞아요. 내가 그 여자분들한테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예, 맞아요. 진짜 이게 인생이 바뀐 거지. 점을 보러 오면 거의 대주님 때문에 점들을 많이 보러 오는데 대주님은 아내들 때문에 점을 보러 온 거예요. 예.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아?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제가 죽고 싶은 심정이 너무 간절했어요. 예, 그때 작년에 정말, 자살하려고 맘먹었어요. 예. 응? 그랬었어요. 재작년에. 그러니까 내 명의를 누가 도용을 했나요? 왜 명의가 왜 나와? 도용? 그러니까 명의를 가지고 그 돈을 대출을 봐줬는지 아니면 돈을 뭐 연관을 시켜서 그 사람이 돈을 날려 먹었는지 아니면 대주님이 돈을 드렸는지 그래서 제가 줬죠. 내 이름 석자에 빨간 불이 들어왔었노라. 예, 맞아요.
뱅크럽 아니 저기 파산 신청을 했었으니까. 그래요? 예. 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뭐 오래됐죠 그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래요. 짧은 기간에 5년 그 무렵에. 맞습니다. 모든 일이 내 인생이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만큼의 최악이었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뭐를 해보려고 해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고 지금 그래. 그 회복 기간이 너무 하루아침에 벼락에 진짜 내가 벼락을 맞아서 잠시 잠깐에 눈을 감았다 떠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 하늘이 무심할 정도로 세상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인연들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근데 왜 인연이 안 끊긴 건 뭐예요? 예. 지금 뭐 그 두 번째 정신 차려. 와이프하고 그 애 때문에 대준님 애라고? 아니 제 애는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러잖아. 대준님 애라고? 대준님 애가 아닌데 예. 성을 제 성으로 바꿔놨어요. 아. 그래서 제가 잠시 살면서 예. 혼인신고까지 하고 살았으니까 어쨌든 3년을 살았든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놈을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겁도 없이 제 성으로 바꿔놔서 그놈 때문에 제가 정말 끊지도 못하고 끊고 싶은데 지금 어떡해. 끊을 수도 없게 만들어놔서 재발등을 제가 찍어서 지금 그놈 아저씨도 사기 결혼이야? 아니, 뭐 그런 아니, 때문에 사기 결혼이라는 사기 결혼은 아니고요. 아니 말을 하자면 그래서 그놈 때문에 그냥 매달 생활비 쪽으로 떨어져서 같이 사는 건 아닌데 생활비 쪽으로 조금씩 버텨주고는 있죠. 그냥 대단하시다. 어쩔 수가 없지.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손까지 내가 찍었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제 몸이 상태가 어떤지를 좀 궁금해요. 제 몸 상태가.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한쪽이 마비가 오시나요? 반쪽이. 아니요. 그런 건. 왜 이 말을 하냐면 예. 왜 한 번씩 몸에서 이 머리가 왜 이렇게 피가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것처럼 뒷골이 땡기는 것처럼 왜 그러는 건 뭐야? 뒷골 땡기 혈압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혈압약을 먹으니까 혈압약을 꾸준히 먹고 있으니까 근데다가 몸이 이상하게 조금 굳는 그런 기분? 예 맞아요.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반쪽이 하체가 반쪽이 몸이 굳는 기분이 든다고. 왜 그러냐면 내가 아저씨를 가만히 이렇게 느껴보면 내 몸이 제대로 안 움직여져. 그리고 허리 있는 쪽이 그러니까 뼈 마디가 근육통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골다공 통풍이 있는 것 마냥 몸이 왜 이렇게 애리다고 그래야 되죠? 그건 왜 그러는 거야? 허리 디스크 있는 거죠 뭐. 디스크 제가 디스크가 있으니까 그쵸? 허리 디스크 때문에 그러니까 나부로 지금 아저씨 몸에 대해서 다 읽어보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제가 아버지가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간암으로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매년 근데 그거 받아서 암 걸릴까 봐 잘 모르더라고요. 아버지도 매년 받으셨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암 걸릴까 봐 예. 암 판정 받은 건 아니잖아. 예, 그렇죠. 없죠. 왜 이 말을 하냐면 나한테 암이라는 게 아직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무당으로 점을 봤을 때 내가 못 보는 건지는 모르는데 아직까지는 아저씨 사주에는 암이라는 게 들어오지를 않았단 말이지. 근데 중간중간에 내가 액땜을 해서 뭐 이렇게 수술이나 뭐 약이나 뭐 그런 거를
먹어가면서 내가 액땜을 하고 가는 거는 있었어요, 분명히. 이제 뭐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하거나 뭐 이렇게 막아갈 부분은 막아가거나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나한테 암이라는 건 들어오지를 않았는데 몸을 아까 전에 몸을 반을 보여주면서 아저씨가 몸이 반이 굳어가고 있다. 내가 공수받은 거는 지금. 그러니까 몸을 분명히 혈관 쪽으로 예. 내년 수전에 예. 병원에 갈 일이 있다. 예. 병원에 갈 일이 있다. 그거 먼저 막아라. 그거 먼저 막아라. 잘못하다가 혈압으로 쓰러질 일이 있다. 그랬어요. 나한테는 암보다는 혈관이 더 급하게 들어왔어.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년만, 3년만, 고생하세요. 3년만 고생하시고, 예. 이 두 번째 분하고는 인연이 나한테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요? 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저 아저씨랑 지금 살고 계셔? 아버지랑? 아니요. 그치.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합치려고는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한다고 자꾸 지금. 뭐가 어긋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아저씨가 지금 그 두 번째 부인하고는 인연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아저씨 옆에 그 여자가 도움이 안 돼. 그건 알아요. 도움이 안 되는 여자를 붙여놓고 나면 네. 아저씨가 버는 족족이 그 여자분한테 돈이 다 새어나가야 돼. 네, 맞아요. 그런 인생을 뭐하러 내 인생을 고달프게 다시 또 원 되풀이를 하고 살아. 나라면, 나라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제대로 공수를 주기를 그 여자하고 다시 산다 하면 아저씨 인생은 끝이래요. 맨날 지치다거리 해주고 살아야 돼. 그거 어떻게 하고 살 건데? 그러니까 이미 끝난 인생 다시 원상복귀 시키지 말고 깨진 그릇에 그거 붙여봤자 다시 깨져. 안 그래? 붙을 수가 없어요. 붙는 것도 잠시 잠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하지 마시고 아저씨 사주에는 아빠 사주에는 여자가 없어. 그래요? 그냥 즐기고 살아. 그럴 재주가 못 돼요. 만들어.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속 썩이는 여자 데려다가 속 긁지 말고 그냥 내 인생을 즐기고 사세요. 지금 솔직히 웬만큼 사실 만큼 사셨어. 그 나중에 가신다는 게 아니라. 그치? 내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미안한데. 근데 말년에는 내가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안 그래요? 예, 그러고 싶어요. 내가 솔직히 말하면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모르는 인생들이야, 솔직히 우리는요. 예, 맞아요. 여기에서도 나도 이 전 봤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들이야. 그러면 남아있는 인생만큼은 내가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아저씨가. 정말 소가리를 너무 많이 하고 살아서 내가 오늘 죽어도 내 인생에 대해서 지금의 삶에 대해서 솔직히 원망도 없대요. 맞아요. 그냥 내일 가도 나는 누구를 원망하고 싶지 않고 너무 지긋지긋한 인생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누리고 살아. 2년만, 3년만 그렇게 고생만 해놓고 사시면 조금은 괜찮게끔 들어오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무슨 부동산이나 그런 연관된 일을 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차하고 막 이렇게 뭐 연관된 일. 예. 건설 장비 기계 뭐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차하고 무슨 예, 연관된 일. 큰 차. 예. 돌아다니는 거. 예. 운전하는 거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 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차 끌고선 뭘 돌아다니는 직업을 예. 하신대요. 예. 근데 그게 작년에 조금 주춤했어요. 작년에 조금 주춤했는데 올해 다시 바빠질 일이 있대요. 그게 뭔 말이야?
바빠. 제가 사업체를 갖고 있는데요. 사업자니까. 그냥 꾸준하게 그냥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올해는 바쁘시대요. 올해는 안 바쁘고 싶은데. 그걸 하면 안 돼. 이거 이 코로나 아니, 시국에. 아니, 진짜 안 바쁘고. 안 바쁘고 싶어? 그냥 이 상태로만 가도 전.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래도 이 업종에서 인맥이라는 게 아빠의 이미지라는 게 너무 좋게 사람들한테 네, 사람들은 좋아해요. 사람들한테 너무 좋은 이미지가 돼 있고 네. 그리고 내 일을 하나를 맡으시면 그거를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신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다른 사람 쓸 바에는 아저씨를 써서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그리고 많이 사람들한테 베푸신대요. 너무 많이 줘서 문제죠. 그게,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갖다 그게 주니까. 아저씨 아빠의 일을 하시는데 큰 차지를 하셨대요. 근데 너무 많아서 저는 싫어요. 이제. 근데 올해는 정말 일쪽으로는 바쁘실 거라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요. 더 들리고 또 하나만 물으면 하나를 또 뭐를 추가를 하시는 거야? 아니면 뭐를 빼시는 거야? 그 말은 큰 차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늘리려고 하시는 거야? 뭐를 하시려고 늘리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를 더 살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올해는 그거를 하셔도 되고 거기에서 누구를 그 투입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잘 아는 지인인 거야 아니면 내가 친구예요. 그렇죠. 네. 근데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키라예요. 아 그래요?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그 사람도 아빠만큼의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간질일 수도 있는데 그분도 내 거를 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야. 맞아요. 아빠 여기에 와서 예. 내가 그거를 좀 배워서 내 거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거를 내 거를 할 때에는 아빠의 업체를 내가 빼갈 일이 있대.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조심할 건 조심하시라고 해. 그렇다고 해서 그 아저씨하고 벽질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그래도 아저씨의 먹을 녹음 충분히 있으니까 그거 갖고 뭐 이렇게 벌써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고 조절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2년만, 2년만, 3년만 내가 그냥 하시는 거 꾸준히 하시면서 여자로 여자의 인연을 맺지만 않으신다면 내가 벌어서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잘못하다가 노후에 내가 거지 아닌 거지 생활을 할 일이 있어. 그것만 명심하셔놓고 나면은 아빠는 괜찮아요. 이 업종에서도 정말 인정을 받았어. 그리고 올 수전에 서류 조금 조심하시고 서류에 도장을 잘못 찍어서 조금 내가 돈이 막힐 일이 있어. 알았죠? 그래요? 아빠는 알겠지 뭔 말인지. 아니 뭐 집을 하나 살려 그래? 예. 근데 집 하나 살려고 했어? 예,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오.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를 했죠. 근데 서류에 도장을 잘못 찍었다가 조금 금전이 막힐 일이 있대. 그러니까 집을 사서 들어가서 아빠가 답답할 일이 있나 봐.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오늘 전 보고 가신 것만 명심해서 잘 선택을 하시면 아빠는 먹을 녹은 쌓아놓으신 분이에요. 사주에. 그거는 충분하니까 괜찮아. 근데 돈이 들어오면 그게 내게 돼야 되는데. 내게 된다니까 2년만 고생해놓고 나면. 내게 안 되던데요. 돼요. 2년만 나 죽었어요 하고서 일만 열심히 하시고 여자만 들여놓지만 않고 나면 내가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사람을. 그리고 머리. 머리 조심해요. 머리 잘못하다가 머리에. 그리고 한 번씩 졸음운전을 하세요. 예. 돌아버릴 것 같아. 매행해가지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만 하니까 예. 작년에 분명히 사고수가 있었을 거예요. 예, 있었어요. 그렇죠? 예. 작년에 내가 죽다 살아났어야 아니지. 돼. 큰 사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좀 사고. 내가 작년에 죽고 죽까 내 목숨하고 바꾸라는 해였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여기에서 지금 전 보신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아. 내가 내 작년에 돈과 몸과 네, 맞아요. 바꾸라예요. 근데 돈으로 바꿨죠. 그러면 됐어. 엄청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됐어요. 그냥 다 그 다 나가 거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은 또 벌면 돼. 내가 건강하면. 네, 네. 어. 그리고 벌 자신도 있고. 버는 못 벌까 막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네. 내가 움직이면 나는 현금이야, 네, 현찰이야.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는데 몸만 충분히 챙길 거 챙기시고 그리고 눈이 가끔씩 하기짝이 올라와. 예, 네, 안 보여요. 어. 그래. 왜 이 말을 하냐면 내가 심장에 열이 많이 있어서 분명히 한 번씩 몸에서 열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눈으로 쏟아. 그러니까 눈이 압이 차니까 이게 폭발하지를 못하니까 뻐근뻐근한 거예요. 눈이 뭐 돌덩어리가 돌이 이렇게 긴 것만. 그러니까 그런 건강이 내년 수전에는 아빠가 건강을 많이 병원에 자주 횟수가 많이 가요. 돈만 뒤따 들어놨어요.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 근데 이 사람을 지금 만나고는 있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뛰고 싶은데 뛰세요. 근데 그 안 뛰어지지. 예, 뛰려면 뭔가를 내가 잡을 인간이 아빠가 뛰려면 이 여자는 벌써 소송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아빠가 돈이 얼마만큼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그만큼에 뽑아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솔직히 골치 아픈 골치 아파. 솔직히 골치 아파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남자가 있는 것 같고 그 남자가 있으면 나를 그냥 놔줄까? 놔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왕래를 한다는데? 누가요? 아빠하고. 예, 나랑 왔다 갔다 해요. 응, 왕래를 한대. 예, 내가 그 집에도 가고. 응, 그러니까 왕래를 한대요. 예. 나는 왕래를 하는 줄 몰랐어. 그냥 끝나는 줄 알았어. 근데 예. 지금 순간에 그래 왕래를 하고 있다. 예, 맞아. 그래서 근데 아직 인연이 다 끝난 게 아니었다. 나도 왕래를 하는 거 있지만 그 여자도 왕래를 한대. 예, 아니 근데 그 여자네 집으로 남자가 또 있는지 그렇게까지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 그렇게까지 들어오지를 않고 근데 순간에 잘못이 지금의 화근이 됐던 거였는데 나는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지금 보이는 그대로 말하자면 아빠가 다시 합치면 그 분한테 돈이 계속 나가게 돼 있어. 나중에는 아빠는 몸과 마음과 돈과 다 세 가지를 다 잃으라 해요. 마지막에는 말년에 내가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있어. 그렇지 않으려면 아빠 판단력이 순간에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내가 노후에 편하게 살 것이냐 노후에 내가 정말 누구처럼 고생고생만 하고 살 것이냐. 그건 아빠의 선택이겠죠? 네. 그 생각, 이렇게까지 말해줬으면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점사가 나왔다면 네. 아빠는 어느 정도 어디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고맙습니다. 잘 봐드렸습니까? 예, 너무 잘.